자, 16번 문제는 빈칸 추론하기 문제죠. 이런 식으로 가, 나, 빈칸을 찾는 거예요. 자, 이런 문제를 푸는 팁은 식 자체를 100% 이해하려고 시간을 쓰지 말고요. 문제가 요구하는 빈칸 전후를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식을 유추만 할수 있으면 돼요. 자, 문제로 들어갑니다. 주어진 곡선은 이런 식이고요. 그리고 P1의 좌표가 1,0이래요. 그리고 이제 쭉 내용이 나오는데 가를 보면은 자, 바로 위에 있는 식이 이 식이죠. 이 식을 풀어보면은 PNQN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죠. 그래서 이 식이 나오게 되고요. 한편 PN의 좌표를 AN,0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이 좌표가 AN,0. 그럼 QN의 좌표는 이렇게 AN, 루트 3AN이 될 거예요. 그러면 이 길이가 루트 3AN이 되니까 여기에 대입이라고 한편 OPN의 길이는 AN이죠. 그래서 이 식에서 AN을 약분하고 나면은 이 길이는 3. 그래서 가는 3이 되는 거예요. 자, 이 길이가 3이라는 얘기는 위에 그림에서 이 길이들이 항상 일정하게 3이 된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P1의 좌표가 1이기 때문에 이 AN은 초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수열. 그래서 AN의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. 자, 이제 나를 찾기 위해서 위의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이 삼각형의 넓이 AN, 즉 OPN 플러스 1 QN의 넓이는 자, 밑변이 이 길이므로 AN 플러스 1이라고 보면 되고요. 높이는 이 길이니까 루트 3AN이라고 보면 되죠. 그래서 AN은 이렇게 식이 나오고요. 이제 여기에 아까 찾아놓은 AN의 식을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식이 유도가 되고요. 당연히 문제가 요구하는 나는 이 부분, 즉 나는 3N 플러스 1이 될 거예요. 자,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가의 알맞은 수를 P3이죠. 나의 알맞은 식을 FN이라고 할때 F8은 여기에 8 대입하면 25죠. 그래서 P 플러스 F8은 28. 답은 5번이 되겠네요.